man aufwachen möchte, aber man kann nicht. Es geht weiter, immer weiter. Mensch, Miss Bambi, danke, Madame. Das kommt zum Mack nach. Muss bitte Astand hin. Downpour! Der Untergang. Ne, der Untergang. Do 한국제목으로 몰락! 몰락이죠. 제목이 세 개예요. 어, 근데 영화 운터강이라고 하지 않나? 몰락이라고 하는 네, 개봉명은 다운폴이어서 그건 미국 제목이고 미국 제목이고. 그러니까. 자, 어떤 영화냐면요. 2004년 영화고요. 네. 어, 원제는 대 운터강. 제작국은 독일, 이탈리아, 호주네요. 세 개 나라가 합작했네. 독일 영화라고 봐야죠. 독일 영화로 네. 봐야 되겠어요. 네. 수상은 26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고요. 네. 감독은 올리버 히르슈비겔 감독입니다. 2013년에 다이애나를 감독한 감독이고요. 네. 출연은 브루노 간츠가 아돌프 히틀러, 네. 알렉산드라 마리아 라라가 비서죠 융해, 예. 아 예쁜 융해 나오고요. 트라우더 융해. 예. 코리나 파르포히, 아 힘들어. 코리나 하르포히, 마그다 괴벨스, 괴벨스의 부인이죠. 아 그렇죠. 울리 마트데스, 요제프 괴벨스. 어 괴벨스 많이 닮았어. 율리안느 콜러, 에바 브라운. 아 에바 브라운. 헤이노 페르치. 군수장관 슈페어를 연기했습니다. 중간에 양복 입고 나오는 사람 있어. 네. 슈페어. 크리스찬 버켈 의사. 그 아주 양심적인 의사. 싱크 의사 나오고요. 토마스 크레츠만 에바 브라운의 동생이죠. 피겔라인. 아니, 아 총살 당하는. 동생은 아니고 매부 뭐냐? 동생의 남편이다 맞다. 외제요? 어. 에바 브라운 동생의 남편. 매부라 그래야 되나? 매부. 뭐 하여튼 토마스 이 배우는 헐리우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킹콩에서 왜 그 선장. 아, 그렇지. 뭐. 그리고 네. 쾌츠 오토라고 오토 귄셰. 저는 아돌프 히틀러의 경호 실장, 뭐 경호 대장 이렇게 나오는 오토 귄셰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참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말도 안 써. 아까 지금 영화 소개하면서 했던 도구는 뭐야? 다시 해드려요? 무슨, 아니야, 다시 하지 말고 뜻이 뭐냐고. 매주매주 뱀에 단캐 물어다만. 단캐는 아니야. 세계 감수 마크는 나. 나. 이번 중에 와줘서 정말 고맙소. 아 맞다. 모습이 대하스나네.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비서 오디션 볼 때죠. 아, 그렇죠. 히틀러 분명한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히틀러입니다. 대 운터강 몰락은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들이죠. 그렇죠. 이거 2차 대전. 자, 2차 대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2차 200년 세계 대전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개요 설명은 예, 2차 대전은 뭐 싸운 거예요. 독일 히틀러랑 등등. 아 대 운터강이 아까 영어 제목 다운폴 네, 그 몰락 뭐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떨어지는 침몰하는 무슨 배 이런 느낌. 히틀러의 마지막 열흘을 벙커에서의 열흘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렇죠.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죠. 독일어를 다 사용하고 그렇죠. 뭐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영화 처음이랑 끝에 이 비서 그렇죠. 융해. 융해 그러니까 한국 그, 예, 좀 한국 이름 같네. 아시아코 트라우들 도고잖아 융해. 트라우들 융해라는 히틀러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첫 장면이 그 아까 진우이가 했던 비서 오디션 타이포 연락이 치는 거. 예. 그거는 이제 2년 전이죠. 근데 그 비서의 인터뷰가 영화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이 있어. 주인공은 히틀러의 비서야. 비서가 본 얘기도 그렇지. 인터뷰가 나오죠 처음에.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으니까. 나는 죄책감이 없었다. 뭐 이런 인터뷰가 되게 와닿더라. 터칭하지. 어. 내가 운터강 영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봤는데 이 영화는 왜 특별하냐면 왜 수많은 히틀러를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했냐면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뭐랄까 각별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우리는 뭐 악의 화신이고 나쁜 놈 김일성 그렇죠. 뭐 이런 항상 그런 건데 물론 이 영화에서도 나쁜 놈으로 나와요. 히틀러로 나와요. 히틀러를 미워했던 이런 거 없어. 근데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 나는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됐고 영화 보고 나서 내가 무수히 봤던 그런 히틀러에 관한 영화나 다큐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 어떤 면이? 그 히틀러라는 그 인간이 아주 그 몰락하는 그거를 아무 그것도 인간이었구나 보이잖아. 그런 정도로 인간이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쇄 살인범이나 살인마들 아니면은 무슨 전쟁 전범들 뭐 이렇게 보면 괴물 아니면은 초인적인 어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잘 얘기했어. 그게 공포스러운 거야. 어. 나는 어떤 게 공포스럽냐면 히틀러가 융해에게 너무 잘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은 엄청난 참혹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 동조하고. 나중에 어떤 간호사는 제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막 펑펑 울잖아.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습이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보여주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게 무섭더라. 라는 거죠. 물론 히틀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 기간 동안에는 뭐 이 사람은 뭐 거의 신이잖아. 세상에 경례를 할 히틀러 이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박근혜 만세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서로. 그렇죠. 제복 같은 걸 입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시구 그때 뭐 나치의 어떤 전체주의가 판을 치던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 사람들도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훨씬. 그런데 이 히틀러가 개인을 신격화해서 퓨어라라고 하죠. 퓨어라 총통. 총통.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7천만인가 8천만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고 유태인도 몇만 명씩 죽이고 그냥. 6만 명. 그렇게 한 그 장본인이 마지막에 쓸쓸히 벙커에 갇혀가지고 죽는 그거를 그냥 덤덤하게 그냥 보여준 거야. 난 그래서 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그 수많은 영화들 봤는데도 이 영화가 굉장히 모든 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전쟁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 다 깨주고 그리고 히틀러가 뭐 무슨 아 그 정도 사나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뭐 한번 사나이가 영웅이 뭐 태어나서 무슨 뭐 어? 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게 뭐냐면 그거로부터 과거에 나폴레옹도 있고 수많은 시저도 있고 수많은 정복자들 혹은 뭐 영웅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 전쟁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과 히틀러를 놓고 나면 등치시키는 것들이 현상은 비슷해. 그러니 거기다가 대입시켜 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히틀러나 마찬가지야. 나폴레옹도 인간이고 시저도 인간이야. 시저도 암살 당하잖아. 나폴레옹도 폐망해서 섬에 가서 결국은 유배당해서 죽잖아.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에 오작이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되게 중요한 건 김태가 얘기했는데 이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들 쭉 얘기했잖아.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심지어는 히틀러까지. 그 전에 뭐 줄리어스 시저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 누구는 영웅이고 누구는 전쟁광이고 누구는 미친놈이고 누구는 살인마인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유럽을 다 정복했던.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정복했죠? 그렇죠. 러시아랑 이쪽 프랑스까지 쫙쫙 먹었으니까. 거의 먹었지. 근데 왜 이 사람은 살인마고 전쟁광이고 미친놈인가? 나폴레옹은 무슨 위인이고?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나는 사실. 그거야. 그게 어떤 자기네 영토를 얘는 게르만 독일 민족이 우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3제국을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얘도 명분 있었어. 옛날에 알렉산더도 비슷한 거고. 아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옛날에는 말 타고 칼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전투 벌이면은 막 한 천 명 죽고 막 이랬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서 막 폭격하고 아 여기 베를린이 폭격당하는 장면 계속 나오죠. 막 그 아름다운 도시 베를린이 이때 폭격당하고 그렇죠. 결국 저 소련군이 몰려오는 거지. 그렇죠. 간단하게 이 흐름을 좀 얘기하면 예, 줄거리를 줄거리가 있나요? 줄거리라기보다는 이 벌어진 일들을 쭉 얘기해 줄게요. 히틀러가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스포일은 하지 마시고요. 패망하기 직전에 스포일은 조심. 뭐 스포일할 게 뭐 다큐멘터리 다나. 스포일할까 봐. 그 유겐트라고 그러지 소년단 청년단 이를 치하해 거기 한 소년이 와서 훈장을 받아. 그치.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소련군하고 싸우는 거야. 그렇죠. 이 소년이야. 10살도 안 돼. 내가 보기엔 10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히틀러는 지금 어디 있냐면 벙커에 있어. 지하 벙커에. 계속 포탄이 떨어지니까. 숨어있죠. 거기에 계속 장군들한테 연락해서 싸우라고 그래.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고 싸우라. 다 죽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장군들은 멀어지는 거야. 현상에 맞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히틀러가 몰라. 그리고 계속 환상을 갖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욕해. 누가 어떤 짓 했다고 그러면 그 새끼 나쁜 새끼. 그러면서 그 옆에 에바 브라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올라가서 파티 열고. 에바 브라운은 이제 히틀러의 정부죠. 그렇죠. 정부인데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죠 여기서. 결혼을 하는 걸로 나와. 근데 그 결혼식 장면 되게 웃겨. 아 웃기죠. 당신은 아리아인이 맞습니까? 물어봐. 처음에. 그렇죠. 당신도 아리아인이 맞습니까? 증명, 그럼 결혼하세요? 증명서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적어왔는데 명장면이에요. 명장면이죠. 예. 충청 그래?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뭐라고? 그래? 예,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총통각하, 아돌프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 양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야. 야. 야, 그렇지. 그렇지. 야. 독일. 야. 역시 에바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야, 그렇지. 난 독일 사람들 다 아리안인 줄 알았더니 충청도인이구만. 그랬구만. 야.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드디어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내가 지저분하게 사느니 내가 자살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얘기한 어떤 얘기들도 난 듣기 싫다라는 거야. 도피하는 거야, 도피. 그러면서 자기 아까 권쉐 자기 경호실장한테 내가 죽으면 휘발유 뿌려서 불질러서 없애버려라 그쵸, 그쵸. 하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자살해서 죽어. 그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 나가서 그걸 태워. 거기다 대고 격리해. 그리고 나서 괴벨스 중에 괴벨스가 누구냐면 나치의 선전장관이거든. 결국은 뭐냐면 히틀러를 영웅처럼 보이게 만드는 각종 장치를 다 만든 사람이 괴벨스야. 괴벨스의 부인이 6명의 자기 애들이 있거든. 그렇죠. 6명의 애들을 독살시키고 자기들도 권총살에서 죽어.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 뭐 스포일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 다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극영화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정말 진짜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라. 옛날에는 2차 대전 영화 하면은 독일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특히 이 히틀러를 연기한 간츠. 간츠? 브루노 간츠. 브루노 간츠라고 하죠. 브루노 간츠 이 사람 스위스 사람이라. 독일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저기에 나왔었어. 코폴라 영화 유스 위다웃 유스인가? 거기에서도 나오고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도 가끔씩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랑 얘기하는 거 히틀러 다큐 보면은 나오는 거 막 육성에 소리 나오죠. 막 소리 지르고 똑같아. 연기 너무 잘했어. 이게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포린 필름의 후보에 올랐었죠. 이때 2004년 이때 수상 못했어요. 근데 이 간츠 이 사람은 남우주연상 조연상 이런데도 후보로 올랐으면 수상하지 않았을까. 독어로 말해서 그렇지. 근데 히틀러 역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는 어려울 거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있었을 거야. 아마 무서웠을 거야 걔네도. 왜냐면 히틀러 노이로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히틀러를 얘기할 때 악인 그쵸. 철저한 이블로 그쵸.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도 악인은 맞아. 근데 아까 요새 얘기한 것처럼 입꼬로 이블 라고 등치하기에는 찌질한 인간이야. 아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사실. 아 그렇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그냥 뭐야 저 괴팍한 노인네 이거예요. 죄 악마 맞죠? 막 이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죠. 이때 당시 히틀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살하고 이럴 때가 우리나라로 57, 58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환갑에 가까운.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손도 떨고. 그렇지. 심지어는 그 한이 말해서 풍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게 맞은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핏대로 올려서 막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게 혈압이나 이런 거에 문제 있을 거야. 그렇죠. 이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누구는 되게 훌륭한 전술가 뭐 전략가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전쟁 군사학 이런 데서 보면.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그 제3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야망이 과연 한 가지만 여기다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요. 괴벨스 얘기야. 괴벨스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장치로 독일의 사람들을 조종했는지. 괴벨스가 여기서 뭐라고 마지막에 융해한테 치라고 하냐면 이 자기 어록을 남기는 데 뭐라고 하냐면 거짓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해. 아주 일반적인 얘기잖아. 근데 괴벨스가 했던 얘기들에 이 말하자면 이 장치들이 있어. 선전을 하기 위한 장치들. 거짓은 부정되지만 계속하면 믿게 된다. 대중은 지배자를 원한다. 승리한 자는 거짓말을 추궁받지 않는다. 그렇죠.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효과적이다. 야, 난놈이네, 난놈. 언론은 들어봐, 계속. 언론은 정부의 손에 피아노여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의 말이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전이야말로 정치 예술이다. 전쟁 승리한 국민들에게는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오락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선전은 문장 하나로 가능하고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 반박 도중에 국민들은 다 믿게 된다.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지.
뭐 약간 그렇죠. 이거 이 사람이 다 맞는 말을 했네.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거짓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결국 히틀러의 체계를 만든 거고 히틀러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힘을 가동시켜서 전 독일인이 별 미친 짓을 다 하게 만드는 힘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렇죠. 사실 히틀러보다 히틀러는 연설을 잘한 거고 괴벨스는 연설문을 잘 쓴 거야. 근데 이 괴벨스랑 괴벨스의 와이프는 히틀러를 정말 추앙하죠. 마음 깊숙한 데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건 것 같아.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마치 예술의 베드로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망설임 없이 따라가잖아. 근데 그 애들 죽이고 이런 장면은 너무 충격이죠. 이 영화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이야. 애들을 다 그렇게 독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가 뭐 하는 줄 알아? 카드 패 띄고 있어. 그렇죠. 엄청 잘 섞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창란 증상이라고 하거든. 나는 정상적인 행동 아니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몰락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해. 사람들이 정말로 끝없는 절망을 느끼게 되면 끝없는 절망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희한한 행동들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찬란하게 자기들이 광고하게 끌고 갔던 그 사상들이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쉽게 저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행동을 그전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삼실이 없는 거야. 자기들 삶 자체가 거짓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 말대로 어떻게 보면 히틀러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사이비 종교에서 그 교주 바로 밑에 정말 친밀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분들 꼭 있어. 정신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믿어서 근데 걔네들이 정하는. 정말 똑똑한 애들이거든. 그? 루비 밑에 제갈량이 그렇죠. 제갈량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 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느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소년의 얘기야. 소년이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찾아다니잖아. 그리고 팔 하나 없는 아버지. 완전히 열성이잖아. 아, 그 영웅 소년. 영웅 소년은 뭐냐면 그 펜처 파우스트라는 무기가 있어. 뭐냐면 지금의 RPG 그 로켓건 비슷한 그쵸? 건데 원형이야. 그걸로 탱크를 2개나 잡은 애야. 두 대나. 근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고 나서의 그 전환되는 것들. 그쵸. 또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했는데도 그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또 학살하는 놈들이 또 있어. 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지휘부의 얘기는 그대로 그냥 그럴 법해. 근데 그 밑에서 벌어진 얘기들은 더 참혹해. 그렇죠. 그 밖에 인정하기 어려워. 베를린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편적으로 계속 보여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에서는 지고 서쪽에서는 미군이 오고 있고 그렇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오고 있는데 소련군이 먼저 오지. 소련군이 먼저 왔죠. 그래서 이 베를린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소비에트와 부역했다 뭐 이렇게 목에 걸고 뭐 처형하고 그러잖아요. 목매달아 죽이고 뭐 그 우리 낯익은 장면 아니야. 우리도 우리는 그렇죠. 더 심했죠. 얘네들은 베를린이 함락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지. 왜냐하면 제국의 수도 아니야. 이게 이거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몰락 이 영화는 아주 그래서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면 좀 히틀러랑 이런 게 안 잊혀져. 다른 영화와 확연히 구별이 돼요. 이 영화 뭐 만듦새가 좋다거나 뭐 영화가 훌륭하다거나 뭐 이건 아닌데 그 이유인 것 같아.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 냉정한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미화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이 독일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서 자기 이 사람들 후손들 살 거 아니야. 뭐 히믈러니 뭐 괴링이 뭐 괴벨스니 이 사람들. 아유 그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 사람들은 다 전범의 가족들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제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히믈러. 그렇죠. 감옥으로 탈출하다가 발견돼서 자살하고. 괴링. 괴링이 뭐냐면 그 루드프트 바페 독일 공군 원수거든. 사형 선고받고 처형 직전에 음독 자살하고. 뭐 스피어 저기 장관이었던. 20년 형석 받고 그나마 또 살아남는 게 뭐 81년에 사망하고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에요. 네, 뭐 완전한 몰락이지 뭐. 더한 몰락이 어딨어. 그리고 이제 전후에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그 재판을 쭉 하죠. 그거 미드로 있어.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앞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수백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 특이한 게 보면 미군이 한 명도 안 나와. 미군 안 나오지. 미군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그렇죠. 그 여기서 이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군은 소련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 이 소련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었어. 인구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죽었고 승전국이야. 그래서 제일 큰 승전국인데
미국이 이제 소련이 독일로도 쳐들어가고 본토로 일본으로도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려고 폼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련이 승전국이 돼버리는 것 같잖아. 그래서 트루먼이 핵폭탄, 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라고 지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쟁의 정치적인 면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히틀러가 계속 몰아붙여. 베를린 시내에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했는데 5월 8일까지 전쟁은 계속했어요. 네, 바로 뒤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전해졌을 뿐더러 5월 8일까지 전쟁이 끝난 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독일을 진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와 인력과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게 이 독일 쪽의 전쟁이에요. 일본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사이판에서 거의 무슨 전원이 다 목숨을 걸고 막 자결하고 이러잖아. 훨씬 더 심했죠. 그러니까 심하니까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 결론이 뭐 원자폭탄 투하였다 이런 식으로 대본을 짜여 있는 거지 각본은. 근데 오시아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면도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 저번에 이미테이션 게임 할 때 그랬잖아. 영국에서도 소련한테 정보 안 주려고 그러고 그치. 걔네들은 연합군이지만 걔네들끼리도 소련 빨갱이랑은 또 이게 또 말 안 섞으려고 하잖아. 그런 게 이때 전쟁 말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냉전 콜드워가 시작이 됐죠. 쭉 간 거야. 90년대까지 온 거죠. 이 지구상에서 모두가 아까 우리 지옥의 묵시록도 그 이 전쟁 끝나고 베트남 또 싸우고 그치. 그다음에 전쟁은 이거 이 형세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아시아에서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 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돼가지고 소련은 해체가 되고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고 베트남도 이제 뭐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하고 이런데 북한만 저러고 있는 거야. 아, 좀 개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여기 나오는 기구예요. 모티브가 그거야. 누군가를 신격화해서 딱 자기들끼리만 어떤 정책을 가지려고 하면 몰락은 계속되는 거야. 나는 이 몰락에 결국은 히틀러의 몰락도 있지만 독일의 몰락인 거잖아. 이 영화 전에 아까 요새 수천 편의 영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 더 여기 덧붙이고 싶은 영화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히틀러가 처음에 정권을 잡을 시기에 나온 영화가 있어. 라이즈 오브 이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히틀러가 이제 미드예요. 미드 두 편짜리. 그 영화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얼마나 정상적인 국가가 저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를 순식간에 보여줘.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이 폭력이나 폭압에 이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우리도 했다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신격화에 인간을 보지 않고 뭔가 다른 대상으로 놓기 시작하면 몰락은 된다. 그 선택한 순간에 몰락된다. 나는 좀 건너뛰는 명제가 되거나 좀 비약적인 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신격화하는 순간에 인간을 신격화하는 순간에 몰락이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반인신 반인 뭐 북한에서는 아직도 좀 그러고 있고 우리도 몰락인 거기, 거잖아.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 뭐 못했어. 북한도 뭐.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것 중에 세 편의 영화긴 하지만요. 리더의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역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리더를 따라가거나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한 거야.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근데 히틀러는 뭘 부추긴 거냐면 독일 국민한테 욕심을 부추긴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며 우리가 언제까지 패전국으로 이렇게 저놈들한테 우리가 번 돈 다 뺏겨가면서 살 거냐라고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뺏어오면 된다. 그게 제국주의인 거지. 그게 제3제국인 거고. 그 욕심에 동조하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추앙하는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잘못하건 잘하건 지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몰락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때 이 히틀러의 아이디어가 약간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다시 이 반유대 정서와 이제 반무슬림 반유대 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뭐 유럽에서는 IS 때문에 이제 뭐 그쵸. 난리도 아니지만 또 약간 그 반유대 정서가 있어요. 프랑스 이런 데서 막 그런 게 막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같이 안 살아서 그런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우리에도 약간 그런 미움의 정서가 있거든요. 얄미운 짓 저 독사같이 저거 양심 없이 막 해가지고 돈 벌고 지 혼자 나쁜 놈 그런 느낌. 유태인이 너무 잘 나가서 그래요. 네, 일단 끝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전 물론 뭐 베트남전 똑같긴 하겠지만 전쟁의 모습은 욕심인 거잖아. 누가 더 많이 갔느냐의 욕심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뺏으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들이 꽉 차 있는 게 전쟁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조금 다른 양상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구상에 또 인류에 힘으로 하지 않는 방법.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생명과 뭐 이런 것들을 뭐 취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근데 그게 더 무섭기도 하죠. 경제전쟁이 돼버렸으니까. 혹은 먹을 것을 쥐어들고 사는 어떤 아주 정교한 노예 제도 뭐 이런 것들로 뭐 치환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생기는 거지.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 큰 전쟁을 두 번 치르고서 인류가 약간 정신을 좀 차리는 듯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을 보고 다들 아연실색했지. 뭐 그것이 말이 돼 그게. 그 정도일 줄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어머 하면서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그 공포 때문에 뭐 벙커 만들고 그랬잖아 다들. 외국에서는. 우리는 뭐 그때 가난했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지만 하여튼 이 전쟁들 참 문제예요.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잖아. 그렇지. 지구상에 어딘가는 총질하고 있는 거지. 전쟁이 안 끝나. 아까 그치. 김 PD가 뭐 욕심이라고 했지만 욕심 플러스 증오인 것 같아요. 증오.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어요. 그 복수. 너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내가 그거 대갚아준다. 나쁜 놈. 쟤네는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태인 말살도 한 거고. 그 욕심과 증오 이런 인간의 아주 본성인데 그걸 우리가 이성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다스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합쳐지면 그게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그게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그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 김피디 형한테 증오가 있어요. 있어. 저는 증오가 없어요. 얘는 있어. 근데 형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건 없던 증오를 저한테 만들어줘. 그 증오를 그게 괴벨스가 한 거야. 그 대단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위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밑에다가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야.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잖아. 다른 거 없어. 우리 전쟁 배상금 안 낸다. 나한테 붙어라. 였거든. 배째 말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 물론 1차 대전은 독일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독일이 이제 그 두 번의 큰 전쟁을 다 졌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살잖아. 독일이 또 통일하고. 그 아리아 걔네 게르만 애들이. 물론 그런 애들이야. 어떤 민족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들 수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어제 적이 오늘의 아군인 거야. 결국 둘이 한 거야. 그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변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야.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이 운터강 이 영화처럼 독일인들이 이 영화 만들잖아. 이렇게.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만든 영화라서 오히려 더 울림이 크다고 봐요. 저도 뭐 중간에 뭐 울고 뭐 그 애들을 다 죽인 그 엄마가 나가서 카드 칙칙칙 하는 그 리얼리즘인데도 거기에 뭐가 있잖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한번 흐느끼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주저앉지 한 번. 아니 그 마지막 여자아이 나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 아픈 장면이 그 독약 마실 때 제일 막내가 먼저 먹잖아. 그렇죠. 난 거기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애들 그 먹이는 것도 원래 음료수 이제 먹여갖고 걔는 그건 수면제야. 예, 수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운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입에 물게 하고 이걸 앰플 눌러서 깨뜨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말이 안 돼. 히틀러가 그걸 나눠주잖아 다. 너 나 따라와라 이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너 이거 먹고 다 죽어라. 그래 그 영화 보면은 정말 이 몰락하는 장면 과정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어요. 영화가 돈은 많이 안 들이고 돈 많이 안 들여 세트 뭐 비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목재가 막 왔어요. 목재가 왔는데 사포로 이렇게 다듬다 만 거. 막 다듬면 맨들맨들하게 돼, 반짝반짝 될 텐데 그거 말고 한번 결만 일으킨 다음에 그냥 놔둔 것 같아. 보면은 세트랑 야외 세트 이런 거는 돈 많이 들여서 했더라고. 폭탄 터지고 막 거기에. 그치 그 저 시내를 다 그렇게 경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딱 그만큼이 전부잖아요. 나머지 다 벙커잖아. 그치 뭐 헐리우드 영화 비하면. 그렇죠. 그거 아닌데 아주 인상적이고 왜 헐리우드 영화 보면 히틀러가 영어로 얘기하잖아 막 그. 아까 얘기한 Rise of the Evil 이런 것도 영어로 하지. 영어로 얘기하지. 좀 리얼리즘이 없어. 근데 이 영화에서 독어로 딱 하니까 우리가 확 와닿죠. 아 그리고 간츠가 연기가 진짜 그 노발대발 할 때 빡칠 때 2대8 가르마 같은 게 머리가 흐트러져 내려오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박효범 나오죠. 그리고 에바 브라운도 상당히 닮은 여자를 캐스팅을 했더라고.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리고 주인공 융해. 융해 왜 이렇게 웃기지? 융해? 궁해랑 상관없나? 궁해? 융해 약간 우리 이름 같아. 융해 누나. 야 박융해. 잠깐 보고. 융해 누나는 알렉산드리아 마리아 라라? 라라. 이 독일 배우는 나 옛날에 그 내 남자친구의 유통기한인가? 맞은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근데 예뻐. 로맨틱 코미디인데 난 그 영화도 처음 봤거든. 독일 영화인데 참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여자 배우가 예뻐서 예쁘고 되게 서글서글하잖아. 그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야 주인공으로. 이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독일 사람들이라서 정말 리얼해 보여. 이 감독이 그 나중에 다이나비 그 영화 만들었죠. 그 다이나 히어슈비겔 슈비겔 히어슈비겔 히어슈비겔 히어슈비겔. 예. 아, 역으로 이 세 편의 영화를 정리하자면 생각만 하세요.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생각하라고 하는 영화라고 봐요. 네. 아 그리고 전쟁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내 현실을 봤을 때 좀 안도감이 들어요. 약간 그 점이 좀 웃기는 거지만 내가 지금 저 문 열었는데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진 않잖아. 사람 팔다리가 굴러다니고 내가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를 막 땅 파가지고 약간 쓰레기... 계속 오자기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면 넌 약간 비관적인 낙관주의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갖는 순기능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어떤 릴렉스 안도감을 컴포트? 주는 안도감을 주는 기능을 해요 영화가. 그럴 수도 있죠. 하드한 영화들 보고 나면 내가 좀 왜 우리가 악몽에서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영화가 그런 기능도 담당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전쟁 영화 아직 오늘 세 편을 했는데 남은 전쟁 영화들도 뭐 이렇게 쉬어갈 전쟁 영화는 없습니다. 빡세요. 정말 사지절단 멘탈 붕괴가 맞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는 뭐 남자들은 많이들 있을 텐데 여자들은 사실 전쟁 영화 안 좋아하죠. 별로 크게 그 스포츠 영화 싫어하듯이. 형의 그 옛날에 여자들은 대부 안 좋아한다면서 시작된. 네, 그렇죠. 항의 좀 받았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나. 아 근데 이게 뭐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오시아기 항상 얘기해. 꼭 보세요라고 하거든 오시아기는. 나는 꼭 보세요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택이니까. 근데 내가 왜 그걸 봐야 돼? 내가 왜 저 얘기를 알아야 돼? 라고 제쳐놓는 순간에 그 부분을 모르면 잘못 선택하는 게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만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구조가 전쟁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샤에게는 오락성이 아닌 이런 류의 전쟁 영화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의 지도자에게 바라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찾아주게 하는 것들이 이 영화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전쟁 영화로서 시작하면 딱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나는 그 측면에서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죠. 이 현실에 또 정치 상황에 대입을 하려고 자꾸. 그거는 아니야. 뭐 그거야말로 뭐 개개인의 판단할 문제고. 나는 우리가 우영부에서 추천해주는 영화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꼭 보시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근데 전쟁 영화는 나는 전쟁 영화 막 그 총 쏘고 이런 거 정말 싫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많은데 무용부에서 이번에 추천해드리는 영화 10편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한 발 물러서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고집센 사람도 절대 안 보거든. 형 그쵸? 이번에는 전쟁 영화의 에피소드 마지막 회 때 이 10편 중에서 굳이 전쟁 영화 싫다 하는 분이라도 이건 꼭 보세요 하는 영화만 한 세 편 정도만 딱 골라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고른 게 열 편이야. 그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잖아요. 그러니까 형 지금 뭘 상관없어. 지금 현재 그냥, 10일이도 한 열 편 돼요 지금. anyway. 네 뭐. 참 셋이서 영화 세 편 하는데요. 참 혼란스럽네. 야 이거 최과장 어떻게 할 거야? 더 긴 것 같다 왠지. 최과장 있을 때보다. 최과장 어떻게 할까요? 김PD가 말을 많이 하고 나도 말을 많이 해. 진욱이 좀 조용하네. 전쟁 영화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그렇다고 말 안 하면 어떡해. 말 안 한 건 없어요. 형들이 다 하셔서 그렇지. 우리의 주번 김 PD가 말을 너무 많이 해. 나도 말 많이 하기 싫은데 이게 주번이 말 많은 교실은 시끄러운 거야. 형 원래 주번이 학기 초에는 시끄러워. 아 그러네. 반장이 없으니까. 맡은 게 많아서. 뭐 반장 없이도 그래 우리가 녹음을 했네요. 오히려 나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 PD가 영화를 많이 보고. 아 여섯 페이지로 적어오셨다니까요. 아, 정말? 대단한데. 10분 1도 얘기 못했어 지금. 다 밤샐 수 있어서 오늘 따로 번외로 올려주시고요. 싫어. 안 돼요. 저 내려가야 돼요. 원주 안 돼요 지금. 예 지금 녹음 끝나고 진욱이는 또 원주로 쏴야 됩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서 헤매는 히치하이커들 분들께 전쟁 영화를 말할 때는 이 전쟁 영화에 무슨 무기가 어떻고 뭐 이 대량 학살이 어떻고 순식간에 얘기를 할 게 많았는데 뭐 그 전투에서 뭐 어떻게 됐고 그 뭐 전투가 가지는 의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상황이 그것을 논하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제 느낌이 많아서 오늘 제가 말이 많아진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말리지 마시고요. 안 말리고 편집할 뿐이. 최과장이 꼭 와야 된다. 필요하다. 그거에선 뭐 반대가 없는데 최과장 듣고 나서 조언 부탁하고요. 예, 뭐 최과장 없이 했는데 뭐 그냥 나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최과장이 있는 것 같아. 저기 앉아있는 것 같고 약간 김 PD가 최과장 톤의 면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또 전쟁 영화는 다음 주는 내 편. 우리 또 몸에 힘주고 영화 내 편 봐야 돼. 예, 그러네요. 예. 하여튼 최과장님 그 아까 전에 리뷰에도 얘기했지만 답글 꼭 달아주시고요. 이제 바빠가지고 보겠네요. 여쭤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셋보단 넷입니다. 예. 아 당연하지 그거야. 셋보단 넷. 근데 셋이서도 가능은 하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있어. 앞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바빠서 했을 때 세 명에서라도 하는 두 명이 못 오면 하는 수 없이 쉬어야 되는데 두 명이 못 오면 지난주처럼 후회로 두 분한테 전화해야죠. 아, 그때 충분 제일 뜨거운 그 몇 몇 명 또 남았어? 12명 12명 아직 그러니까. 남았어? 야, 너한테 전화 나도 연습해야 돼, 그거. 전화 안 끊어. 야, 요즘도 전화 그 길이로 하나? 그럼요. 시간으로 들어가죠. 그 옛날에 할 때는 이렇게 건당으로 했었는데. 건당이 있었다. 건당? 건당은 집 전화. 지난주에 전화 누구 걸로 했냐? 저 진욱이한테. 내 걸로 했어. 자, 진욱이가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진욱이 전화비 나왔어. 맞아요. 두 번째 제가 했다니까요. 나 한 달에 100분씩 남아. 나 전화. 아무튼.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 오늘 뭐 지옥의 목소리로 나왔던 노래들 중에 하나 듣죠? 뭐를 들을까요? 신나는 걸로요? 신나는 거. 아, 좀 신나는 거야. 전쟁 영화 이거 세 개 다 안 신나고 재밌는 장면이 없어요. 굳이 재밌는 거 하나 꼽자면 아까 그 야 그거 하나야. 응? 그거 히틀러랑 그 아 왜 저기 적벽에서 재밌는 거 없었어? 아 적벽은 재밌는데 그거를 말하기엔 또 다른 영화들하고 결이 다르니까. 지옥의 묵시록도 은근히 코믹한 부분 있어. 없었나? 잘 비틀어 보면 은근히 코믹해. 갑자기 없던 밴드가 울고 붙어 있고. 히틀러가 충청도 다 그냥 막 지나가라고 하고 야 카메라 보지 마. 아니 형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넣어주고 음악을 넣어주세요. 아 그럴까? 야. 아 그 결혼식 때? 해주세요 그거. 그 장면 딱 넣어주고 그 소리 야. 꼭 들어주세요. Wollen Sie, mein Führer Adolf Hitler, die hier anwesende Eva Braun zu ihrer Ehefrau nehmen? So antworten Sie mit Ja. Ja. 충청도 충청도 들러. 그 좀 그렇다. 자, 그 독일 사람들은 항상 충청도 사투리를 하고 사시는군요. 아 노래는 아까 조경 씨로께서 롤링스톤스 노래 듣지 뭐 롤링스톤 신나게. 롤링스톤스 노래 Satisfaction 듣죠. 아 이거 아까는 스튜디오 버전 들었을까 뭐 라이브나 뭐 다른 자 롤링스톤즈의 Satisfaction 들으면서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이 전쟁이냐? 예 Satisfaction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